마을 사이에 있는 길인데요. 두 섬 사이에는 예전부터 길이 있어서 사람들의 왕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렇듯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비진도에는 숨겨진 아름다움과 특별함이 다른 섬의 두 배라는데요. 이 코바트 물빛하며 백사장하며 또 저 섬하고 이 섬하고 연결되는 이 장구허리하며 외국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멋지죠? 두 섬을 잇는 길을 보면 왼쪽에는 모래사장이 있는 해수욕장이 또 오른쪽에는 몽돌이 예쁜 해수욕장이 이렇게 나뉘는데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가지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어서 여름이 되면 비진도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에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해수욕장이기 때문이겠죠. 물도 깨끗하네. 잘록한 허리 같은 길을 따라서 내항으로 건너가면 눈에 띄는 곳이 있다는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천연기념 물류기 3호 팔선이 나무 재생지입니다. 희귀종으로 인정받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비진도만의 보물 팔선이 나무 자생지. 잎이 8갈래로 갈라져 있어서 팔선이라 불린다는데요. 손 같아요. 날씨가 따뜻하고 온화한 곳에 살기 때문에 남해안과 제주도 등지에 살지만 이렇게 집단 자생지가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진도는 국내 학자들에게 팔손이 나무 자생지로도 이름을 알렸다는데요. 천혜의 비경과 산골 마을의 정겨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섬 비진도. 어디 가요? 아, 학교요. 아, 저쪽 산 넘어 가야 돼요. 아이고. 걸어가면 40분. 자전거 타면. 외항에서 내항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닌다는 초등학생을 따라가 봤습니다. 비진도 내항산 너머에 자리 잡고 있는 한산초등학교 비진분교. 작은 섬마을 초등학교로는 꽤 큰 규모를 자랑한다는데요. 자, 전교생 모여. 전교생 모이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다가오는 학생. 근데 좀 뭔가 허전하죠? 네. 혼자요? 전교생 6학년. 남학생 1명. 오상철 학생입니다. 와. 이야. 학생 혼자예요? 근데 저... 공부도 전교 1등이고요. 운동도 제일 잘해요. 따라올 자가 없네요. 공부도 1등, 운동도 1등. 자, 비진도의 유일한 초등학생 상철이가 다니는 이 학교는요. 작년까지만 해도 전교생이 2명이었는데 올해는 1명, 선생님도 1분. 공부할 때도 체육을 할 때도 선생님과 상철이는 놀이를 하듯이 재밌게 한답니다. 규모를 보면 예전에 많았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오는 길은 별로 안 재밌는데 학교 오면 재밌어요.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거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요. 약 80년의 역사를 지닌 비진분교. 그동안 3천 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할 만큼 이 일대에서는 규모가 큰 초등학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철이가 졸업하고 나면 비진분교는 내년부터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학생이 된 거예요.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 지금 족구 좀 하려고요. 족구요? 예, 수업 마칠 때 네. 몸풀기 운동으로 또 거의 족구도 가끔 하거든요. 네, 개인 과외 같아요. 상대를 활용해서 네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심판은? 심판은 누가? 심판은 제가 보고 그리고 황철이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서로 서로 심판이 그 선수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유일한 학생으로 또 비진분교의 마지막 학생으로 누구보다 특별한 학창생활을 보내는 상철이. 상철이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곤충학자요. 왜요? 곤충이 신기하고 작은 것이 움직여서 재밌어요. 비진분교 전교 1등 상철이, 그 꿈이 꼭 이루어지겠죠? 자, 비진도는 봄이 되면 섬 곳곳이 초록색으로 물드는데요. 그 이유는 달콤한 맛이 일품인 시금치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비진도의 땅을 싱싱한 초록색으로 이 시금치가 물들인다면 비진도의 봄바다는 미역과 톳 등 다양한 해조류가 가득해서 풍요로움을 더한다고 하는데요. 이 비진도엔 제주도에서 시집온 해녀들이 있어서 사시사철 바다의 넉넉함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냥 막 좋네요. 비진도의 봄맛은 이것으로 끝이 아닌데요. 지금 어장이 갑니다. 어장이요? 네. 뭐 했는데요? 거기? 지금 중어 제철돼가지고 중어하고 잡으러 가보려고. 비진도는 감성돔, 볼락, 숭어, 전어 등 다양한 어종이 풍부해서 전국의 낚시꾼들에게